네, 시작할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어웨이스! 안녕하세요, 피포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질문 드릴 사람이 이제 혁님인데요. 혁! 네. 잠깐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네. 자, 형님 가장 최근에 본 영화는? 영화요? 다 보진 않았고요. 지금 보고 있는 네. 중인데 네. 넷플릭스의 아빠가 되는 중이라는 영화를 보고 네. 있어요. 그게 엄청 슬프다고 해가지고 오랜만에 그런 장면을 보고 있어요. 슬픈 장르의 영화. 여러분도 네. 한번 봐보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한겸님에게 질문을 드릴 건데요. 예, 예. 한겸씨? 네, 한겸입니다. 가장 최근에 들은 음악은? 가장 최근에 들은 음악은 오반님의 허리춤 네 그거랑 네 가장 많이 들은 곡은 가장 많이 들은 곡? 재한이 형과 곡 작업을 한 게 있는데 네 아 제목 약간 스포해도 될까요? 아 하나더면 아, 하나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I need your love. I need your love? 혹시 궁금하다 궁금한데 한 소절 짧게 한 소절 가능하시면 3, 2, 1 I need your love, baby.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자, 그럼 다음 질문 드릴 분은 정우님입니다. 네. 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가장 최근에 본 영상은? 잠시만요. 제가 방금까지 보고 있었거든요. 진짜, 네. 진짜 방금까지 보고 있었어요. 진짜. 저희 쇼 챔피언 저희 네. 바모스 무대 영상 직캠 보고 있었어요. 딱 하고 있습니다. 마침 딱 이 질문이었네요. 와, 마침 딱 이렇게 타이밍 맞게 또 저희 바모스 만관사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관사부. 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랑깨나 모니터링이죠. 모니터링 역시. 아, 역시 대단한 친구입니다. 네, 이제 재한 형에게 질문 드릴 건데요. 네, 가장 형이 또 사진을 즐겨 찍잖아요. 가장 최근에 즐겨 찍은 사진은 가장 최근에 최근에 찍은 사진은 오늘 찍었는데 네 이제 셀카 말고 네 셀카 말고 하늘 사진을 찍었어요. 하늘이 너무 이뻐가지고 하늘 사진 혹시 보여주실 수 있으시면은 살짝 보여주면 완전 다 보여주세요. 하늘 사진이 셀카를 건너 오늘 하늘 엄청 예뻤잖아. 진짜 예뻐. 진짜? 네. 진짜 예뻐. 가까이 보여줘. 하늘이 진짜 예뻐. 하늘을 진짜 예뻐 찍었어요. 이거 그거 아니에요? 진짜 예뻐. 컴퓨터 처음 사면 아, 또 그렇게도 보이기도 하고요. 진짜 예뻐. 네, 감사합니다. 그럼 자 이제 세빈 씨에게 한번 질문 들어볼 건데요. 아, 뭘까? 세빈 형 질문. 자, 뭘까? 가장 최근에 먹은 음식은? 가장 최근에 먹은 음식이요? 네. 방금 먹은 음식. 방금 제가 먹었어요. 방금 먹은. 제가 10분 전에 네. 영양 핫도그 먹었거든요. 두 개를 먹었어요. 두 개를 드셨어요? 통 감자랑 네. 그다음에 그냥 일반 핫도그인데 네. 아, 그리고 네. 후식으로 이걸 또 먹어. 아, 이거 뭐 있나요? 콜드브루 라떼. 잠깐만 너무 맛있는 거 드셨네요, 혼자. 진짜 너무 맛있어 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저 스스로에게 물어볼 건데요. 가장 최근에 마신 음료는 라고 하는데 저 아메리카노를 마셨고요. 그럼 바로 다음 사람에게 가겠습니다. 네, 빠른 진행이에요. 맛있었습니다. 아메리카노 좋죠. 자, 케빈님. 케빈님에게 네. 드릴 질문인데요. 케빈님은 가장 최근에 검색한 검색어는? 저는 정말로 아까 정훈이랑 마찬가지로 오메가X를 네. 쳐서 몰입해가지고 쳤어요. 오메가X로. 오메가X. 오메가X요? 오. 어떻게 또 이렇게 오메가X 검색 뭐 보려고 하셨어요? 아, 저희 직캠 올라갔다 해가지고 직캠 검색 나는 모니터링 하시려고 시작하신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바로 옆에 있는 예찬님에게 네. 드릴 질문인데 가장 최근에 생긴 별명은? 이거 진짜 저 정나라하게 얘기할까? 저 햄버거요. 왜요? 아, 제가 네. 좀 잘 붙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요즘 새벽에 스케줄 가거나 할 일이 많으니까 네. 새벽에 딱 일어나면 이렇게 턱이 부어서 그게 그 메가맥이라고. 메가맥이요? 네. 제가 그래서 그 증거 사진을 갖고 왔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도 해명할 게 있는 게 네. 그것 때문에 햄버거는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 예찬이가 햄버거를 너무 좋아해요. 맞아, 맞아. 그래서 맞아. 햄버거를
딱 맞물면 붙였는데. 근데 마침 또 이제 자기가 그렇게 목에 햄버거도 있고 패티도 있고 이래가지고. 네. 패티가 항상 아침마다 네. 생겨서 저 아침에 이제 딱 형들이 일어나면 어 얘철아 너 햄버거 시켰냐? 네 시켰어요. 아, 그런 또 스토리가 있었군요. 햄버거 최애 메뉴. 햄버거 최애 메뉴. 아. 그 맛집 추천하자면은 신사동 신사 쪽 가로수길에 길버트 버거라고 아~ 진짜 맛집 있어요. 아, 진짜 먹고 있어. 네, 어, 제가 네. 예전에 그쪽에서 뭐 잠깐 이렇게 지낼 때가 있었는데 거기를 진짜 맨날 갔다. 아. 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였고요. 길버트 햄버거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질문은 이제 다음 질문 넘어갈 건데 제인 씨입니다 드디어. 네. 안녕하세요. 잘 생겼습니다 제인 씨. 네. 뭐였나? 자 가장 최근에 생긴 취미는? 오, 취미. 야, 혹시 최근에 생긴 거? 아 저는 멤버들 진짜 너무 좋아해요. 멤버들을 너무 좋아한다고? 네, 멤버들 너무 진짜 11명 다 좋아하는데. 네네. 아 예. 네? 너무 시끄러워요. 정은 씨요. 그래서. 네. 그래서 요즘 최근에 생긴 취미가 네. 좀 조용히 있기. 아, 조용히 아, 조용히 인기. 저희가 또 각방이잖아요. 아, 맞습니다. 옆방 아닌가? 아, 옆옆방이에요. 아, 그러니까 아. 네. 결국에는 조용히 하라는 취미가 취미가 그래서 아, 그러니까 취미라기보다는 네네. 뭔가 혼자서 책 읽기라든지 아니면 또 그림 그리기 뭔가 이렇게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아, 아, 혼자만의 시간이 좀 혼자만의 시간을 아, 좀 가지는 게 저희 요새는 그런 게 이제 취미이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이제 넘어갈 건데요. 네. 재현 씨에게 한번 또 이제. 아, 네. 재현 씨인데. 재현. 네. 자, 이쪽으로 잠깐. 제가 좀 실할게요. 재현이가 그댄가 올라. 자, 재현 씨. 네. 가장 최근에 쇼핑한 물건은? 어, 저는 요즘에 멤버들 밀린 생일 선물 챙겨주기. 와, 아, 대박이야. 그래서 네. 멤버들 생일 선물을 하나씩 사주고 있습니다. 오. 제일 최근에 산 게. 이제 좀 미리 시키긴 했는데 네. 한겸이 형 생일 선물을 시켰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아니 몰라. 뭔지는 밝히지 않을 겁니다. 진짜 절대 안 알려줘요. 진짜 안 알려줘요. 아 뭘까? 네. 자기들끼리. 아 그러면은 한겸이 형만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나 알려주면 아니면 어. 색깔만 알려 색깔만. 아 색깔은 한겸이 형이 직접 고른 옐로우. 옐로우. 네. 색깔만 골랐어요. 색깔만 직접 골랐습니다. 그 색깔이 겨자 아니야 겨자? 노란색. 빨간색, 정색, 파란색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네네 옐로우를 고르셨다. 어. 휘청님도 알잖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한겸 씨가 그거를 이제 착용을 해서 인증샷을 꼭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약속하시나요? 근데 이거 해준다고 했어요. 아, 그래서 네. 인증해서 올려주기로 했어요. 네, 여기서 한 번 더 트위터에 네. 네. SNS에 팬분들께 네.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네. 거 같은가요? 아, 오케이! 진짜 무조건 무조건? 네. 네 무조건 아 그런 건 당연하죠 네. 정말 이거 네. 네. 아. 이거는 동네방네 다 자랑하고 다녀요 뭘까? 네 이거 좋아요 그래서 약속해주시고 네 아, 재현이 형이 이러니까 진짜 믿음 안 갔지만 약속! 약속! 자 멤버들이 모두 산 증인입니다 네. 네 약속을 받아내서 너무 좋은 순간이고요 다음은 태동 씨에게 이제 질문을 해볼 건데요. 네. 태동 씨, 아, 괜찮나요 지금? 네. 잘 나오고 있죠. 네. 태동 씨에게 들을 질문은 가장 최근에 꾼 꿈은? 꾼 꿈이요. 네. 아 이제 저희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가족들을 못 본 지 조금 됐잖아요. 아 맞아요. 제가 저도 모르게 그리웠는지 이제 꿈에서 가족들이랑 이제 저희 이제 볼이랑 해가지고 볼이. 약간 들판 산책하는 꿈 같거든요. 아, 들판 산책. 진짜 날씨 좋은 날 약간 들판을 진짜 가족들이랑 다 같이 걷는 산책하는 꿈 같아요. 진짜 혹시 모르실까봐. 아 보리는 네. 이제 저희 집에서 키우고 있는 이제 골든 리트리버 6살 아들입니다. 네. 아. 근데 정말 태동 씨 네. 보고 싶은데 네. 이거 다 보고 싶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저희 또 이렇게 11명이 다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아,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든든하네요. 그래. 좋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족. 가족.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는데 마지막이 오기 전에 네? 오메가X가 바라는 기사 헤드라인 제목이 있다면 그걸 이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헤드라인 있어요. 네네. 오, 저요. 더. 재현이. 네. 우리 제목이에요. 제목이요? 네. 우리 모두의 희망 오메가 X.
우리 모두의 희망 오메가 X. 그 아, 나 이유 먼저 말했어. 이유 먼저. 아, 그 모두에게 희망이 되는 그룹이 되고 싶고 우리 모두가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고 그런 날이 왔을 때 그 기사가 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지금도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네. 네, 그래서 앞으로도 네. 우리 기사의 제목이 되면 얼마나 많이 써주세요. 희망적인 메시지. 네, 많이 써주기 바라겠습니다.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아, 저 재현이 형 먼저. 저는 네 오메가 X 빌보드 1위 하다. 오. 저 좋습니다. 멋있네요. 네. 월드 클래스 오메가 X. 월드 클래스 정재기를 타고. 어, 저도 비슷한 건데. 네. 이제 끝판왕 오메가 X. 세계 정복 어디까지 할 것인가. 약간 그 비틀즈 선배님들이 옛날에 이제 브리티시 인베이전 그런 느낌. 코리아 인베이전. 그게 오메가 X. 그런 느낌. 네. 나이스 컬. 오메가 X 모든 음악 방송. 성력하다. 아, 그거 뭐지? 그 연속으로 연속으로 한 8관왕. 아빠 몇관왕? 3관왕. 저도 있어요. 3관왕. 네. 오메가 X 이 이상 말은 생략합니다. 오! 철수요. 네. 오메가 X 음원 차트 올킬. 오! 올킬. 와, 올킬 좋은 거 같아요. 올킬. 올킬. 와우. 네,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팬들에게, 팬분들에게 짧게 한마디씩 하고 와. 끝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쉽지만 아쉽다. 저희가 벌써 이렇게 작별해야 되는 시간이 왔어요. 네, 어, 아쉬워요. 네.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네. 세빈 씨부터 이렇게 돌아갈까요? 네. 네. 네, 오늘 정말 멤버들이랑 많은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 해서 너무 좋았고요. 우리 다음에도 또 봐요. 네, 팬분들에게 한마디. 다음에 또 봐요. 응. 네, 괜찮아요. 아, 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올해 여름이 참 더우니까 더위 조심하시고 에어컨 너무 세게 틀어서 냉방병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걱정 많네요. 사랑합니다. 항상 그날 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있기에 저희는 밝게 빛나는 겁니다. 별은 태양빛을 받아서 밝게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의 태양입니다. 오! 신기했어! 아,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방울수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수많은 활동이 남았으니까 저희 망간사부 해주시면 저희가 더 힘을 내서 더 멋있어질 거예요. 파이팅! 네, 저희가 지금 비록 이렇게 대면으로 만나진 못하지만 우리 팬분들이 저희 활동 열심히 응원해주고 계시잖아요. 얼른 상황이 좋아져서 정말 대면으로 만나서 많은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항상 고마워요. 사랑해. 네. 사랑해요. 네. 오늘 제가 또 배운 만강사부. 네, 팬 여러분들 재현입니다. 저희 앞으로 많은 활동들 할 계획이 있죠? 네,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함께 끝까지 계속 행복한 길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그리고 보고 싶고 이제 사랑합니다. 시간 됐어. 그리고 보고 싶고 사랑합니다. 바보스 앨범 활동이 네? 네. 바보스 네. 활동이 너무 재밌죠? 너무 재밌어요! 그게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언제 못해서 이렇게 빛날 수 있게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자체 발광할 수 있는 오메가 X가 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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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저희 이렇게 에너지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네? 여러분들께 조금 더 편안한 모습으로 다가갔는데 괜찮았으면 좋겠고요. 네? 앞으로도 많은 콘텐츠들로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찾아뵐게요. 네? 네, 그럼 지금까지 오메가 X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